여러분, 오늘 YWCA에 이어서 저한테 민족혼이란 제목으로 말을 해라. 저같이 현실 정치생활한 사람께는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제목이 대단히 어려운 제목이라서 아닌 게 아니라 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요약해서 문장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강령을 기념시킨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받으신 그 문장 전문을 여기서 제가 먼저 낭독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족혼. 1. 민족혼은 그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연단되고 발전되는 가운데 형성된 민족의 마음이다. 우리 민족은 수라는 민족이다. 대륙으로부터 바다로부터 아내세의 지배자로부터 시달리고 짓기고 짓밟히고 하는 가운데 용케도 견뎌내면서 다져지고 발전되어 온 우리 민족이다. 그들의 바친혼, 억눌린혼, 신음한혼, 견뎌내는, 일어서는, 싸우는이 한데에 어울려 응결된 것이 우리 한민족의 혼이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가슴속에서 고동치고 있다. 이 민족혼의 개념은 고정개념, 권위개념이 아니다. 운동의 개념이다. 민족혼은 민족의 역사와 삶의 변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민족혼은 이미 만들어진 신성 불가침의 절대의 상수가 아니라 시대를 따라 발전하는 변수다. 그러나 민족혼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존엄성, 정당성을 옹호하는 역사적 원천으로서 민족 의지의 일관성을 가진다. 말하자면 민족의 주체적 선율이다. 3. 민족혼은 우리 민족의 낙관력 보장에도 작용해 왔지만 그러나 민족의 위기에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어 민족의 실체로 육화되어 왔다. 고려의 항모운동, 조선의 임진왜란, 한말의 동학농민혁명, 의병운동, 그리고 독립협회운동, 일제의 3.1운동, 해방 후의 6.25 공산침략의 극복, 4.19 학생혁명, 그리고 유신철이 아래서의 반독재 민권투쟁과 구마 사태 등이 민족혼의 역사적 소재를 밝히고 있다. 민중의 비극, 위기, 고통을 통해서 민족혼은 기왕의 민족정신의 반성을 넘어서 혁신한다. 민족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민족혼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4. 민족혼의 형성에 있어서 원시시대의 샤머니즘, 고대 중세의 불교, 근세의 유교들이 상층구조의 환경이었음은 사실이다. 민족혼 자체는, 그러나 민족혼 자체는 아니다. 민족혼은 지배 사상이나 지배 논리에 있지 않고 그것들과 대응하는 민족 내부의 대다수 민중에 의한 총화적 염원이 형성화된 것이다. 따라서 민족혼은 민족의 실제인 민중혼이다. 민족혼은 반봉건, 반외세, 반독재의 전부다. 따라서 민족혼은 우리의 근대 민족주의의 바탕이다. 5. 민족혼은 후원이다. 민족의 전투적 적극적 의지의 경험에서 민족혼은 과시된다. 침략자와 싸워야 하고 억압자와 싸워야 한다.
모순과 싸워야 하고 깊은 잠과도 싸워야 한다. 악 앞에서 용기 없는 민요권은 또 하나의 악이다. 그러나 민요권이 토론이라 해서 무조건 타자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다. 싸운 원만이 견훈을 한다. 토론은 동시에 견훈의 경계의 선민의 혼이다. 민족권은 다른 민족의 혼에 대한 적대 개념이 아니다. 배타주의는 민족권을 타락 멸망시키는 악편이다. 발전하는 민족권은 인류는 하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모든 민족과의 연대와 형제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민족권은 스스로의 독창적 발전을 고집하면서 동시에 각 민족과의 공동체적 상호존립을 추구한다. 한국 민족의 위대성이 전 세계의 위대성의 바탕이며 전 세계의 위대성이 한국 민족의 위대성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세계를 향하여 발전하는 민족권은 영원한 생명이요, 평화의 원천이요, 친교의 바탕이다. 이상입니다.